예, 코딩 실습의 3, 4년, 대학 3, 4년 차 코딩 실습에서 상당히 또 재미있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요 스토리지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기존에 있는 도시에는 없던 거예요. 요건 어디에 있느냐니까? 시티 인프라에 있는 종목입니다. 스토리지 페이지는 storage.openai.ai입니다. 그리고 한자 하나로 공을 두고 있어. 공. 함께 공입니다. 이게 뭐냐는 건데, 요걸 같이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왼쪽에 있는 화이트 페이퍼 등을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스토리지 코딩. 스토리지. 이건 뭐냐니까, 교육도시의 주거 시스템을 먼저 이용을 해야 됩니다. 교육도시의 주거 시스템. 주거 시스템은 1인 1실. 1인 1실. 1실이고, 주방이나 주방과 샤워 등이 없죠. 샤워 등이 샤워실 아 아니 세탁실이 없죠. 세탁실이 없다는 없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교육도시의 주거 시스템이고 없고, 그리고 청소도 도시에서 제공하죠. 청소 서비스도 도시가 제공. 그런 특징 아래에서 스토리지 시스템이 있는데 뭐냐니까, 그러면은 뭐 책상이나 의자나 뭐 소파나 침대 등등의 비품은 그러면 개별 구매하느냐, 비품은 개인 소유냐는 거죠. 예, 개인 소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개인 소유 맞습니다. 개인이 소유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쓰지 않는 책상, 의자 등을 보통 지금의 기존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도시에서는 창고에 보관하거나 폐기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 그런데 교육도시에서는 그러지 않고 스토리지를 이용합니다. 스토리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쓰지 않는 각종 비품들을 보관하고, 그죠? 에서 보관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임차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에게 임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있는 시설. 그러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두 가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시스템의 장점은 1번, 집에 창고가 필요 없죠. 집에 창고가 필요 없다. 두 번째는 도시가 관리를 해줘. 집에서 써갈 일이 없다는 거고. 세 번째는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 다음에 네 번째는 경제적으로 이익이죠. 왜냐니까 임차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원소유주에게. 그렇죠?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장점을 가지도록 이 스토리지를 도시 내에 어디에 어떤 규모로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비품들, 사람들이 맡기는 비품들을 어떻게 관리를 우리가 할 것이고, 임대한다 그러면은 임대할 때의 가격은 어떤 식으로 책정하게 될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코딩을 해야 됩니다. 그 코딩하는 것이 이 스풀에 참여하는 개발자들의 역할입니다.